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자, 12강 마지막 12-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until a few decades ago. 자, decades가 10년이에요. 그러면은 몇십 년 전까지라는 뜻이죠. 자, most was coffee and cocoas. 자, most 뒤에 복수명사로 주어가 1번, 2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대부분의 세계 커피들과 코코아들은 월 복수죠. 자, 월 shade grown 수동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PP입니다, 사실. 그늘에서 길러진. 자, 그늘에서 길러졌다. 자, under canopy는 이게 천막이란 뜻인데, 원래. 자, large forest tree. 뭐, 의역한 거죠, 여기서는. 커다란 숲을 나무로 된 천막 그늘 아래에서 란 뜻이에요. 최근에 그러나 이제 문제점 생기겠죠. 자, 새로운, 자, variety는 종들. 자, 새로운 종에서 species 말해요. 자, 새로운 종들인데, of both crops는 아까 커피와, 아, 코코아죠. 커피 둘레 새로운 종들이 복수,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개발되어져 오고 있다. 계속 종용법. 자, that. 자, 대시 말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종들이에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종들은, 자, can be BP도 길러질 수가 있다. can 조동사 동사원형의 BPP. 자, in full sun에서. 자, 아까 대조된 건 뭐냐면 아까는 어디였죠, 우리? 자, 여기서 저 shade grown의 대조로 지금 여기서 full sun에서 길러질 수 있다는 지금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because, 왜냐면은, 자, more coffee, 더 많은 커피와 코코아 나무들이 주어 can be BP도 cloudy도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cloudy는 모이다 뜻입니다. 모여질 수 있기 때문에 into this field로. this field는 어떤 분야죠? 태양 있는 필드로, 밭으로. 자, 그리고 day에서는 이 새로운 종이요. 새로운 종. 자, 새로운 종들이 get 얻기 때문에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자, in shaded plantation보다. 자, 그러면 shaded가 과거 분사로 여기서는 그늘에서 키워진 목장. 목장이라고 해요, 플랜테이션? 목장이랑은 좀 이상하니까 크롭스로 그냥 작물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키워진 애들보다 더 많은 태양의, 아, 열을 받기 때문에. 자, 이어스가 주어요. 산출량. 자, 생산량이죠. 자, for sun grown. 그럼 태양에서 길러진 곡물의 생산량. 들이 복수였죠. 주어. 자, are 복수동사. 하이얼 더 높겠죠, 당연히. 에너지가 집약되니까. 자, there are costs 복수동사 들어갔고요. 자, cost는 비용이기보단 대가. 자,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 자, 그러나, 자, in this new technology. 자,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기술은 태양에서 잘 자라는 기술에 대가가 있다. 태양에서 길러진 식물들은 die, 일찍 죽는데, 자, from 스트레스로부터. 그리고, 자, disease, 질병으로부터. 자, 어떤 질병? common in these fields. 자, 이러한 들판에 흔한. 흔한. 자, furthermore, 더 나쁜 점이죠. 자, 더욱이. 자, 과학자들은 have found, 발견해왔다. 계속종용법. PP. 자, 대토 접속사고요. 자, the number of bird species. 자, 더 넘어로 보니까 일단 단수죠. 자, 단수인데 여기는 조동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새 종들의 숫자는 can be BP, 또 수동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감소 될 수가 있다. in half로, 반으로. 자, in full 하면은 완벽한 태양에 있어서의 곡물 기르기에선. 농장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밑에는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number of individual birds 까지 또 더 number 보니까 일단 단수긴 단수인데 여기서 또 조동사로 시작하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숫자인데 개별적인. 자, 개별적인 새들의 숫자가 may 조동사 동사원형 또 BPP 아마도. 자, 감소되어지는데 by는 여기서 뒤에 숫자가 나오니까 만큼 90%만큼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왜 감소하는지는 뒤에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shade grown coffee and cocoa까지. 자, 하면서 그늘에서 길러진 BP. 자, 커피와 코코아들은 주어. 자, 일반적으로, 자, require 수익이죠.
그래서 동주어는 지금 커피 1번, 커피 2번으로 잡으면 커피 식물들, 코카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복수 동사 요구하는데 더 그래서 빈칸 일치 문제 퓨얼이에요. 더 적은 페스티사이드는 살충제를 요구한다. 자, 왜냐면은 자, 그 새들과 그리고 곤충들이인데 리자이딩 또 분사하기 어법 주의하셔야 되겠죠. 살고 있는 능동의 뜻이죠. 얘들 수식이죠. 그래서 residing in the forest, forest canopy까지 수풀의 그늘, 수풀 그늘, 수풀 잘못했다. 말이 헛 나왔습니다. 자, 숲, 숲이요, 수풀 그늘에 살고 있는 애들이 자 실제 주어 두 개였죠. 자, 이 복수동사 먹기 때문에 많은 곤충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 상태예요. 자연 상태에서 근대에서 키우는 애들은 그냥 누가 새들이 다 해충들 잡아먹어 주니까 괜찮지만 태양에서 키우는 애들은 뭐예요? 새들이 뜨거워서 못 얻으면 뭐 이렇게 못 오니까 살충제를 더 치겠죠. 그럼 살충제 치면은 새들은 더 죽겠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잘못 읽으면 약간 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데 뒤에 거로 유추해 보면은 조금 개연성이 생깁니다. 이 지문이 그렇다고 잘 쓴 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그늘 상태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지만 인공적으로 태양에서 키우려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생긴다 라는 주제를 삐끼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에서 키우는 새로운 커피 코코아종의 장단점.